그건 내 밥이라고! 썩 물러가라고 응징하는 대신에 마른 침만 삼키는 녀석.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고깃덩이가 작아질수록 애간장이 타는지 녀석들의 만행을 보다 못해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드디어 폭발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애꿎은 주먹만 줬다 폈다 애게. 주먹만 주고 있어. 녀석이 미적거리는 사이 독수리들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녀석의 곁에 때로 모여들어선 가진 협박을 일삼는데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야생의 법칙을 깨우치길 바랬는데 생존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녀석. 이러다 영영 도태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아, 어떻게 눈빛도 슬퍼. 그룹 수업이 효과가 없다면 1대1 맞춤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검독수리가 자신감을 회복할 때까지 독방에서 홀로 지내게 하는 거죠. 사사건건 시비 걸던 독수리들과 격리되자 녀석 어지간히 좋은가 봅니다. 독수리들을 약올리는 과감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데요. 예전 같으면 발차기 한 방 콱 날렸겠지만 이젠 어림없죠. 검독수리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 혼자 있으니까요. 밥도 혼자 한 마리 다 먹습니다. 근데 검독수리는 사체를 먹는 독수리들과 다르게 살아있는 먹잇감을 직접 사냥해서 먹는 녀석입니다. 독수리들 등살에 오래 굶었다 치더라도 손질한 생고기 이거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요? 얘는 여기에 계속 두레가 아니라 방사를 해야 되는 애기 때문에 생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애를 먹어야 합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먹이를 찾고 사냥해서 먹어야 하는 법. 이제 잊고 있던 사냥 본능을 깨워줄 때가 온 겁니다. 오케이. 제 몸보다 더 큰 동물들도 낚아채는 타고난 사냥꾼에게 토끼 한 마리 정도야 식은 죽 먹힐 겁니다. 1미터도 채 안 되는 가까운 거리.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토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검독수리. 이제 덮치기만 하면 되는데요. 일단 눈매가 좀 매서울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죠? 먹기 싫은가 봐요. 낯가리는 것 같은데요. 네. 나잡아잡슈 하고 토끼가 눈앞에 있는데도 먼 산을 바라봅니다. 왜죠? 심지어 이거 뭔가요? 도망가는 건가요? 설마? 코앞까지 밥상을 차려줘도 왜 먹질 못하니? 지켜보는 사람만 애 같을 뿐 막상 당사자인 검독수리는 점점 더 토끼한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와, 녀석의 소심한 행동에 토끼만 살판 난 거죠 뭐. 이런 일은 원래 없는 거죠? 예. 약육강식의 법칙을 거스르는 녀석의 이상 행동. 검독수리의 야생 적응 훈련은 시작.